제가 또 시카를 치우고 갑니다. 일본 거야 아니면 재밌는 건 없어. 진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매우 매우 중대하고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드디어 저희의 천수 형님이 광고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사실 그동안 천수 형님을 광고 모델로 추천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다 깠어요. 아니야. 당신 잘못 알고 있어. 이번에 뭐를 모드라고? 넥슨에서 피파 온라인 4에 반칙 있는 모드를 출시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아이 잠깐만요, 그거는 바로 우리 천수형입니다. 그건 내 거다. 심판이 없어 나 호날두야. 메시야. 아 인정. 막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인정. 그쵸? 아. 최근 영국에서 찰리 아담이라는 선수 알아요? 알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배웠을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제 걸 보고 이제, 네. 야, 뭐 어떻게 축구장에서 사람 머리를 차는 거야. 아 근데 형님이 저희랑 요즘 촬영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즘 제기도 촬영 많이 했어요. 그쵸, 요즘에 기부. 네.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다. 오히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들 자수평까지 마세요. 아직 안 보여준 것도 많고 40밖에 아니에요. 제가 오늘 광고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어요. 야 철호야 들어와봐. 들어와. 이게 통할까요 형님? 과연 어떻게 개막전도 형님 진짜 광고를 미리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죠. 지금 이제 시간도 됐으니까 바로 가시죠. 가시죠. 형님 아, 준비 많이 했는데. 좋아요. 아 반갑습니다. 아 정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네요. 이렇게 봐요. 아 정말 센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분들이 그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많이 숙이십니다. 최적화 돼 있어요.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내가 리춘수다. 리춘수는 왜 리춘수인 거 아시죠? 야. 리춘수. 아 보셨네 역시. 광고를 하려면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쪽도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K리그 29경기 그다음에 두 번의 퇴장 그다음에 심판과의 맞춤을 총 10경기 이상 출장 경기를 받았고요. 노을 모드를 위해 태어난 남자 이찬호 반갑습니다. 너무 근데 보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네. 이야 이건 2006년에 제가 월드컵을 했잖아요. 그때 토고전에 골 넣고 스위스전에 울고 그리고 안티가 다 없어지고 정말 CF가 20개 정도 들어올 정도로 엄청 좋은 그래서 이제 월드 끝나고 이제 K리그를 복귀를 했죠. 골이 들어가서 중앙에 세웠는데도 심판이 노골 처리야. 이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 노골 처리한 뒤에 제가 심판한테 가서 했어요. 뭐라고요? 삐삐삐가 나왔는지 아, 때 기억 안 난다. 뭐, 왜 이런 놀이 어딨냐 막 이게 놀이 모드도 아니고 이게 뭐 이런 게 어딨냐. 선심이 주심을 불러서 회의하더니 저한테 오더니 퇴장하고 딱 준대 웃긴 건 여기서 제가 또 심판을 치우고 갑니다. 나가서 대기심하고 또 싸우고 이렇게 300만에서 다시 500만으로 갈아타는 심판 올라갔죠. 그러면 지금 그 20개 날라간 이후로 오늘 처음 들어온 다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초파춥스로 시작해서 아 초파춥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예! 그리고 이제 딱 넥슨에서 사람을 잊어 아주 걱정을 아 아니 알아봤다 다음 네 근데 저 난 저 사람을 눈을 봤어요. 원래 이 장면 뒤를 돌리면 굉장히 빨리 도망갑니다. 미딩 감독한테 엄청 욕먹고 나가야 돼요. 저희 목표가 16강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막내잖아요. 전 막내예요. 제가 막내예요. 저하고 태욱이 막내인데 막내라고 이 목표치를 이룬 것 때문에 다들 치질되고 막 별로 이렇게 기운도 없고 미딩 감독이 우리 이게 모으더니 욕을 한 거야. 너네 목표가 16강이야. 뭐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나냐. 근데 이게 진짜 게임에서 좀 구현이 가능한 거였죠. 힘들 것 같은데 아, 네. 태클 능력치를 먼저 내가 태클치를 옮겨서 네. 태클하면 좀 걸린 거야. 네. 아니, 발리슛 같은 것도 굉장히 네. 올려서 이렇게 멋있게 깐다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겠지만 저는 항상 트레이드마크 염색 카드를 만든다면 제 캐릭터를 염색한
네, 저요. 이 색깔, 감자 색깔, 감자라고. 정말 죄송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저는 2002년 때에도 다시 돌아간다면 할 겁니다. 다음에 근본 투어 시즌 2로 AC 밀란 한번 찾아가자. 근데 쓰는 재밌는 건 없어. 장난입니다. 아, 이김 선 되게 빠르다. 넘어지지도 않아. 다 말하잖아요. 멋지보면은 좀 저한테 잘 걸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태클이 들어왔는데 넘어져서 안 일어나서 나서 좀 다두게 일어나라. 아~ 정확히 지금 말할 수 있는 걸 때리지 않았어. 먼저 울고 있더라고. 나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이걸 찍기 위해서 10년, 20년 전부터 준비한 거일 수도 있다. 아, 정말 그 질문. 노를 모드였으면 클래스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으니까요. 그 쪽까지 갔잖아. 저랑 같이 배운 사람 데커, 호나우디 유리랑 그 세 명이 표지를 같이 썼어요. 외모도 시력도 되게 비싸다는. 오, 외모가 그렇게 비싸는 게 백건 쪽이 아니에요? 아니 외모 백건 가운데 있긴 했는데. 네,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이거죠. 2009년이죠. 딱 10주년. 기자분들은 이랬어. 주먹감자를 하고 총을 쏴서 뭐 18을 죽였다. 이거는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는 의미였어. 8경기에 800만 원, 그 다음에 머리가 당신이었어요. 비슷할 것 같아. 이렇게 했어요. 10주년이기 때문에 더 잘못했고 정말 죄송합니다. 같이 해야 돼. 나도 모자 벗고. 아, 제가 형님이 좀 참을성이 좀 없습니다. 참을성은 없고 집착성이 아, 침착성으로 진짜 북한 성질을 침착성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진짜 운동장에서 싸우고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근데 먼저 나카무라 선수가 굉장히 좀 얍삽하다고 표현할 정도의 파워였어요. 뭐 싸우는 건 저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의의 사람. 노를 못이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뭐 이걸 찍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마추어도만 반갑다고. 탁시 그 축구 좀 좋아한다고. 축구 천재인가? 그분이 연예인 축구단 한참 단장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쉬고 있으니까 생활치 후 무슨 배를 나갔어요. 그 시합 첫 경기 나갔는데 이 아마추어 분이 제 맨투맨을 보여대요. 근데 이게 되게 뭘 하면 별거 없는 거지 이게 다르죠. 아 죽겠는 거야. 뭘 하면 야 막을 만해. 자기 혼자 생각하면 되는 줄 알아. 약간 인텔리전트 회사에서 항상 걸려라. 그런 상황이었어. 잠깐 나한테는 기회의 땅이라고 해야 되는 애매한 상황이 나와서 그 아마추어 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태클이 들어왔어. 기회에서 약간 빼게 더 깊게 더 날렵하게 들어왔어요. 올라 할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에서 다이렉트. 그러면 중요한 건 하고 다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피파가 롤 모드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해야죠. 다시 그냥 복귀합니까?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좀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당시 먼저 좀 까셨잖아요. 지금 많이 좀 아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만 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마지막. 너 만나가야 네. 하이. 돈 유심하셨어요, 네. 오래돼 뭐. 일본 거야 아니면 제가 키가 커서 일본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심판이 바로 부담이 있는데? 이거 심판 뭐라고 하는 수준이신데? 오늘 끝까지 공을 주시네. 너 만나가야 네. 하이. 돈 유심하셨어요, 네. 오래돼 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많이 해봤지만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지금도 제가. 어떤 축구단에서 일을 해도 항상 얘기합니다. 좀 정정당당하게 하자. 왜냐면 정정당당.
해도 너는 이길 수 있으니까. 오 멋있다. 형이 그래 선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애들이 예? 이유가? 아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해봤다. 네. 해봤는데 야, 아, 이런 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 룰 안에서는 적합하지 않을까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 안 되는 행동이고 정말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이찬수 씨가 요즘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해서 롤에 과연 적합할까라는 고민이 사실 들거든요. 그게 솔직히 제가 기분은 친구들끼리 알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하고 있고 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보기 때문에 좀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그동안 많이 해왔던 후암 재단에 일부를 하고 싶어요. 일부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전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 저희가 처음에 했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찬수 씨를 저희 노를 모두의 광고 모델로 부탁하겠습니다. 아, 네. 하시면 돼요. 먼저? 네. 구독해주세요. 아니, 설명을 해줘. 설명을 해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주세요.